아, 이러다가 또 현황 가는 거 아니야? 용사 30. 11탄. 산적의 계곡. 세계의 멸망을 꿈꾼 지 벌써 수년. 이제 30초면 세계가 멸망한다. 조금만 더 시간이 지나면. 대굴. 용사섭 씨, 기분이 어때? 아무래도 또 파멸의 주문을 외운 망이 나타난 것 같아. 망성은 여기 있지만, 뭐야. 길 중간중간 재수 없는 바위가 길막을 하고 있잖아. 어머, 잠깐 봐봐, 용사섭 씨. 북쪽은 바위가 없는 것 같아. 하지만 왠지 위험한 냄새가 나는 곳이 있는데. 어떻게 할 거나. 남쪽 바위를 어떻게 하든지 북쪽의 위험지대를 돌파하든지. 그래도 뭐 멈춰서 고민해봤자 별신 없겠지? 일단 마을 사람들 이야기를 듣고 어떻게 마왕의 성을 갈지 고민해보자. 그럼 이번에도 화이팅, 용사섭 씨. 참나. 북서쪽에 악마에게 강한 무기를 파는 곳이 있다고 해. 산적은 북쪽의 동굴에 있어. 거칠지만 좋은 녀석들이니까 한번 찾아가 봐. 일단 북쪽, 북서쪽 이쪽을 좀 가봐야겠네. 그죠? 와! 나는 산적의 보스 도노반. 뭐, 마음을 물리치기 위해 협력하라고라. 과연 네 사정은 알겠어. 하지만 난 강한 녀석이 좋다. 나를 이겨봐라. 사정은 그 다음이다. 헐. 아직 강하지 않았다. 용사는 강하지 않았다. 어서 오세요. 야, 네 녀석 괜찮은데 마음에 들었다. 그래서 뭐였지? 마왕성인가? 그래, 알았어. 길막하는 바위는 내가 다 부셔줄게. 동료가 되었다. 잠깐만, 한 번 더. 시간이 없음 대로 이렇게 한 번 깨고 위로 가서도 한 번 깨고 해야겠네. 두 번 깨봐야겠네. 됐다, 가자. 모처럼 바위를 다 막아놨는데 여기까지 오다니. 이번엔 나를 부수려고 돌덩이를 던져버리겠어. 오라. 바위가 망이라서 솔직히 미안했다. 퀘스트 완료. 오, 용사섭, 역시 너 최고다. 갈수록 마음에 드는데. 이건 내 마음이야, 받아라. 그럼 또 같이 싸우자고. 용사섭은 나무 범퍼를 손에 넣었다. 수고.
도노반 씨 보기에는 뭐야 이 녀석이라고 생각했지만 좋은 녀석이었네. 용사 섭씨, 이렇게 조금씩이라도 아군을 늘리면서 가자. 자자, 다음 장소에선 어떤 만남이 기다리고 있을까? 여기 한 번 더 해봅시다. 또 이렇게 두 번씩 하게 하네. 또 커다란 바위가 길을 막는 산길, 상냥하고 강한 산적 도노반의 힘을 빌려 바위의 마왕을 격파한 용사 섭이었다. 이제 마왕의 캐릭터 설정에도 짜증나지만 지들도 느끼고 있어. 와. 그런 것에는 아랑곳하지 않고 다음 땅으로 떠나는 용사 섭 일행이었다. 다음 회 용사 30, 바다와 육지의 갈림길 편 기대해 주세요. 어서 오세요. 지들도 느끼고 있어. 캐릭터 설정이 짜증난다고. 수고했어. 은무기는 악마를 쓰러뜨릴 수 있다. 도노반이라는 사람 무좀이더라. 이게 뭐야. 쓸데없이 디테일해. 여기 한 번만 더 해볼게요. 어? 과거 장소에 도전하고 싶은 모양이네. 특별 서비스로 이곳에 왔던 때까지 시간을 되돌려줬어. 하지만 여기보다 후에 얻은 장비는 사용하지 못하니 주의해주길 바라. 미래에 있는 물건을 과거로 가져오면 타임 패러독스 같은 게 일어나서 큰일 나니까 말이야. 그럼 이대로 시작해도 되겠어? 야, 쓸데없이 영왕 디테일하네. 좋아, 그래야지. 모처럼이니까 새로운 것을 도전해보든지 얼마나 빨리 마음을 쓰러뜨릴까 시험해보는 것도 좋아요. 그럼 행운을 빌어요. 자, 가자. 어쨌든 다시 처음부터 해야 되는 건 똑같네. 일단 최대한 여기서 레벨을 좀 올리고. 9, 8, 7, 6, 한 판만 더. 5, 4, 3, 됐어. 기도하궁, 주먹밥 먹궁, 대화하궁, 약초사궁, 올라가궁. 이 앞에 있는 무서운 악마가 기다리고 있어요. 어? 실버 스피어! 잠깐만, 실버 스피어 기도 200골드, 500골드. 어, 충분히 가치 있어. 좋아. 한 번 더 기도하고. 아, 그러면 이렇게 하면 되겠네. 이렇게 해서 얘를 동료로 해서 위로 가도 되겠네. 그러면 모든 걸 다, 모든 조건을 만족하는 거 아니야? 그죠? 이러면 되잖아. 진작에 이렇게, 아까도 이렇게 할, 어? 뭐야? 아, 안 되네. 얘를 얻으면. 에이. 이러면 똑같아지는 거잖아. 에이. 한 번 더 해야 되는데. 야, 다시, 그러면. 제시도. 둘 다는 안 되네. 다시. 그래서 좀, 조금 지루해도 참아주세요. 그래서 좀, 레벨을 높이고, 12, 11, 10, 9, 8, 7, 6. 한 판 더, 4, 3, 한 판 더.
2, 1, 됐어. 와, 보셨어요? 고여버렸고요. 너무 고여버렸고요. 스피어 사고, 스피어 사고. 기도 안 해도 돼. 아, 기도할까? 아니면 여기서 레벨 올리고 기도할까? 바로 갈까? 아, 시간 29초. 아, 애매한데. 14초, 12초. 안 되겠다. 기도하고 가자. 안녕하세요. 한 판 더, 한 판 더, 한 판 더. 됐어. 기도하고 주먹밥 먹고 가자. 꽤 기네. 됐어. 끝났지. 퀘스트 완료. 오늘도 8시 좀 넘어서 켰습니다. 이거 뭐야? 으라라라라라! 마왕 각오해라! 어라? 마왕 어디 감? 어? 뭐야 뭐야? 마왕 좀 때려잡으려고 하는데 뭐 됐어. 어이, 너 마왕을 해치우다니 제법이군. 난 강한 녀석이 좋다. 이걸 줄게. 그럼. 대사가 달라졌어. 같이 싸울 때랑 혼자 싸운 거랑. 아, 쓰고. 뭐야 쓰고. 잘 모르겠지만 아이템을 받아서 잘 됐네. 좋아, 그럼 다음 땅으로 가자. 빨리 누아르를 쫓아야지. 잠깐, 이렇게 됐을 때 그러면 동료가 된 거야 안 된 거야? 다시 진행한 거잖아 지금. 어떻게 되는 거야 그러면? 쟤랑 하고 나서 동료를 만드는 게. 강적이 숨어있는 산길도 문제없이 용사섭은 바위의 마왕을 격파한 것이었다. 이제 마왕의 캐릭터 설정에도 짜증이 나지만 잠깐만, 어떻게 되는 거지 그러면? 상관없겠지? 산적 패거리 내 갈 길을 간다, 내 길을 간다. 이렇게 두 개 다 된 거니까? 상관없겠다. 어서오세요. 12탄! 바다와 육지의 갈림길. 나는 앞으로 나아가고 싶다. 옆쪽이 아니라 앞으로 나아가고 싶다. 하지만 이 세상에 있는 한 나는 더 이상 나아가지 못한다. 그렇기에 파멸의 주문과 함께 세계를 멸망시킨다. 그리고 이제는 앞으로 나아갈 것이다. 뭐? 이런 곳에도 마왕의 손길이? 또 하나의 새로운 전설이 우리에 의해 만들어질 것 같네? 이번 마왕성은 이 호수를 사이에 둔 끝에 있는 것 같네. 그럼 마왕성까지의 루트를 살펴볼까나? 이 길로 간다는 것은 꽤 먼 것 같아. 쉽게 마왕성으로 가는 방법은 없는 건가? 라고 하는 순간 이런 곳에 항구도시가 있다고. 항구도시는 선박과 힌트가 있는 곳이야. 반드시 탈 것이 거기에 있을 거야. 가보자 용사섭씨. 요새 많이 한다기보다 이번 주는 게임만 하려고 하고 있어요. 목요일까지. 그리고 이번주는 본방이 없습니다. 이 호수를 건너고 싶다고? 좋았어. 맡기만 주면 이 몸에 배에 태워 가둔다. 아, 배에 태워 가준다. 가둔다래. 악동사민조가 배의 돛대를 뺏어가 버렸어. 그놈들은 북동쪽 타워를 향한 것 같지만 이 몸은 위쪽으로 갈 수가 없어. 누가 배의 돛대를 되찾아줘. 북동쪽
깜짝 놀랄 정도로 알기 쉬운 진행이네. 하지만 호수 맞은편에서 해야 할 것 같네. 방법이 없어 북동쪽 타워로 가서 베이터 때를 찾아올까요? 야, 여기가 북동쪽이라고? 북서쪽 아니야? 북서쪽인데? 이런 이런 침대 시트가 찢어져서 배에 돛대를 훔쳤던 건데 이건 이건 쓸 수 없어 보이네요. 네, 게임 이번 주에 게임한 건 다 게임 채널에 업로드 됩니다. 이런, 당신은? 그렇군요. 당신은 제드가 말했던 마음에 들지 않는 놈입니까? 제 이름은 게도. 이제 배의 돛대 따위는 관심도 미련도 없습니다만 당신을 순순히 보내줄 정도로 착하지는 않습니다. 죄송합니다. 오야, 세다 세다 세다. 당하고 말았다. 7, 6, 5, 4, 3, 2. 오, 들어가, 들어가야 돼. 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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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예, 전에 살에 불질렀던 놈. 와, 와. 보셨어요? 초도 1초도 안 남았었고 HP도 지금 1 남았어. 대박. 이젠 깨겠지. 져버렸습니다. 굉장히 지쳤습니다. 오늘은 빨리 질꿈해야 합니다. 뭐야. 아, 침대 시트가 아니었네. 돛대를 되찾았다. 이 밑에는 뭐야? 아, 올라가자. 야야야. 뻘짓하지 말자. 도롱뚱뚱 도롱뚱뚱 뚱뚱 도롱뚱뚱. 배의 돛대를 되찾아둔 건가? 좋다. 이 몸이 배의 승선을 허락하지. 배는 마을 나 왜 이렇게 못 읽어 갑자기. 배는 마을 남쪽에 정박시켰으니 마음껏 쓰기나. 배를 손에 넣었다. 여기 있다. 아, 잠깐만. 가죽갑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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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죽갑옷. 직기 파괴력, 갑각의 방어력, 그야말로 최강의 생물. 즉 이 몸이야말로 최강. 죽어라. 어째서냐? 어째서 이길 수 없는 거냐? 개머리로는 모르겠다. 퀘스트 완료. 어이, 이 몸은 이 몸의 배의 승차감은 어때? 꽤 제법이었지. 다음 대륙에 가는 거라면 태워다 주지. 그리고 이것은 마왕을 쓰러뜨려 준 답니다. 이걸로 네 녀석도 이 몸처럼 강해지라고. 어서 오세요. 검은 벨트를 손에 넣었다. 이렇게 또 새로운 전설이 사람들에게 계승되어 갔네. 어쨌든 용사섭 씨 수고했어. 배를 태워줄 수 있게 됐고 이제 남쪽으로 향한다. 다음 대륙에는 무엇이 기다리고 있을까? 재밌겠는가 용사섭 씨? 후. 균형 있는 용사. 보수를 지난 끝에 마왕성 악당 사명제로부터 배의 마스트를 되찾아 배를 손에 넣은 용사섭은 개의 마왕을 격파. 기어리는 당분간 먹고 싶지 않아 라고 생각한 용사섭이었다. 다음에 용사 30 바다를 넘어서 편 기대해 주세요. . 이제 게임 방송하는 게 아니고요. 이번 주만 게임 방송을 하고 있습니다.
매번 안내하기도 힘들어. 배를 사용하지 않고 서쪽 산길을 통과했으면 어떻게 되었을까? 여러 가지 길이 있나 봐. 심쿵. 아이, 송세라님, 안녕하세요. 감사합니다. 손님 늦었네요. 유유 큐큐 오늘은 공포 게임 아니시네요. 큐큐. 아, 예. 저는 다양하게 하고 있습니다. 게임도. 고맙습니다. 이번 주는 제가 김장이 주말에 김장이 있어서 이번 주 방송을 그냥 아예 휴방을 하고 본방이 없이 그냥 이번 주는 게임 방송으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 여기서 왼쪽으로도 갈 수 있나 봐. 이렇게도 가고. 갈래길이 여러 개 있나 보다. 여기서도 아까 뭐가 있다고 했잖아요. 여기서도 밑으로 해서도 갈 수 있고 그렇게 있나 봐요. 여기서도 왼쪽으로도 갈 수 있고 지금 저희는 밑으로 배 타고 밑으로 왔잖아요. 오늘은 제가 15탄까지 해볼게요. 지금 몇 탄이야? 어서오세요. 지금 13탄. 그러니까 게임 자체는 단순한데 그 안에 볼륨은 좀 엄청나죠. 바다를 넘어서 바람이 되게 세네. 날아가 버릴 것 같아. 갑자기 폭풍이라니. 어쩐지 오늘 재주가 없더라. 하지만 아무리 그래도 이 대륙에서는 너무 재해가 많은 것 같은데. 꺄! 야, 요신 날아갔어. 효. 주변에 아무도 없어? 있다면 정말 난처한데. 화물의 주문을 사용하는데 아무에게도 방해받고 싶지 않아. 코코로 코코. 아, 다시 왔어. 망해성은 저기 대륙에 있어. 바다에서 나가야만 해. 아무튼 우리는 배에 타고 있기 때문에 저기에 가기 쉬울 거야. 이 폭풍 속에 천둥이 배에 떨어지지 않는 한 말이야. 어라. 야, 이쯤 되면 진짜 여신이 여신이 말이 끝나자마자 어떻게든 육지에 간신히 도착했네. 물에 빠져 죽을까 걱정했어. 번개 타이밍이 환상적이네. 아까 전에 그 말에서 그런가? 하지만 배가 산산조각이 나버렸어. 오늘은 운이 지지리도 없네. 어떻게든 바다를 건널 방법을 생각해내지 않으면 이렇게 되면 방법이 없어. 망설까지 수행해가는 거지. 어라? 하늘을 봐, 용사섭세. 폭풍이 멈춘 것 같아. 이제 우리에게 행운의 여신이 미소짓나봐. 멈추지 않는 비는 없다는 거지. 힘내자, 용사섭세. 아, 이건 공포게임 아닙니다. 생고기. 그 사람 없이 30년. 아직도 돌아오는 것을 기다리고 있어. 바다의 집에서 튜브를 껴라. 튜브. 튜브가 있고 야키소바를 일단 먹고 200골드, 100골드, 300골드를 일단 모아야겠네요. 여신이 최종 보스. 그럴 수도 있겠다. 한 번만 더. 기도하고 튜브 사고 나가고. 우와, 왜 이렇게 세요 얘들?
야, 안 되겠다. 이대로는 안 된다. 오, 큰일 날 뻔. 됐어, 망보다 강해졌어. 왔군, 나를 방해하는 녀석이 왔어. 멈춰, 내 풀차지를 막지 마라. 안 되잖아. 세계를 멸망시키지 못해서. 루빙뽕, 쿠쿠루쿠쿠, 루빙뽕. 퀘스트 완료. 이봐, 잠시 기다려줘. 역시 헤엄치는 것도 빠르군. 수영복 한 장으로 마왕한테 도전하는 기상, 엄청 짜릿했거든. 아니 정말로. 이건 당신의 그 소울에 격렬하게 감동시켜준 답례다. 그래, 그 소울 잊지 말라고. 쇠도끼를 손에 넣었다. 배가 부서졌을 때는 어떻게 될까 했는데 기압을 어떻게든 극복했네. 용사 섭스의 수영 실력도 보고 재밌었어. 그럼 조금만 쉬고 다시 기합 넣고 힘내자. 다음 대륙까지 다시 수영이야. 출발 용사 섭스. 와, 진짜 다른 의미로 되게 힘든 게임이네. 폭풍으로 배를 잃은 용사섭이었지만 자력으로 바다를 수영해 건넌다는 말도 안 되는 짓을 선보이며 어떻게든 이번에도 마왕의 파멸에 주문해서 세계를 구한 것이었다. 수영복의 용사. 그 모습은 후세에 오랜 기간 동안 구전되었다는 후문이다. 다음에 용사 30, 용의 선편 기대해 주세요. 아, 지금 12탄이 끝난 거예요. 이제 10탄, 13탄. 수영복으로 바다를 건너는 근성. 역시 내가 선택한 남자야. 장비, 분기 둘 다 미달성했네? 헐. 야, 이거 계속 하고 싶게 만든다. 그죠? 다 하고 싶게 만들어. 용사 30. 와. 일단 저기 어떻게까지 갈까? 어디까지 갈까? 진짜 저거 30까지 가나? 그게 더 궁금해. 14탄 시작합니다. 용의 섬. 용들아, 긴 세월의 원한을 각오하는 게 좋을 거다. 인간도 아닌 년인데 항상 주인 행세를 하는 용들아, 악어가 용을 능가할 수 있다는 것을 가르쳐주마. 이 파멸의 주문으로 악어를 만만하게 보지 마라. 크하하하하. 이야, 실컷 헤엄쳤네. 야, 진짜 헤엄쳐왔어?
그렇지만 여기서도 마왕의 파멸의 주문을 외운 것 같아. 이 섬은 옛날부터 용이 있다고 하는 섬이거든. 여기에 마왕은 악어인 것 같아. 악어랑 용은 조금 닮았기 때문에 용에게 복잡한 신경이 있나 봐. 맞아 맞아. 이 초원은 저녁이 되면 상당히 위험하기 때문에 조심해야 된다고. 자 그럼 파이팅. 저녁이 되면 위험해진대. 용의 섬이라고 불리고 있어요. 지금은 섬의 계절은 용 육아의 계절이군요. 드래곤 랜스. 와 2000골드. 드래곤 볶음밥. 남서쪽으로 가면 용의 생태 연구소가 있을 거야. 여기 중고 쇠가슬 가봐. 중고야. 중고도 팔어? 아 나 근데 아 나 왜 이렇게 에너지가 많이 되나 했더니 역시 필요하지만 용은 무섭고. 헉! 손님이 오신 걸 보지 못하다니 죄송합니다. 여행자분 같은데 조금 이야기를 들어주시지 않겠습니까? 용의 생태를 연구하고 있는 학자들입니다만 용의 육아에 대한 것은 아무래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이것만은 용의 알을 손에 넣지 않으면 어쩔 도리가 없어서 용의 알을 입수하신다면 꼭 양보해 주시지 않으시겠습니까? 오케이. 아 신선도가 생명. 점심시간 시점으로부터 10초간 알의 신선도가 한계이므로 이것을 잊지 말아주세요. 아 아 뭐야 아직 용의 알 못 구한 거야? 어? 야 HP도 1이야. 야 나 근데 장비 어떡하냐? 계속 나 튜브 끼고 해야 돼? 용의 알, 용의 알, 용의 알. 용의 알을 손에 넣었다. 용의 알이 요동친다. 움직이기 시작했다. 태어난 것 같다. 어? 태어나면 안 되는 거 아니야? 아 뭐야 태어나면 안 되지. 오 야야야야 안 돼 들어가. 다시 할까? 어 저 튜브예요. 손에 넣었다. 어 왜 자꾸 뭐지? 뭐지? 용의를 어떻게 하는 거지? 점심부터 10초 안. 아 근데 알이 그렇게 늦게 나오는데 우째? 빠빠빠빠빠빠 아 먹고 후퇴? 아 겁나게 강해졌네 나 지금. 야 이러면 10초가 되게 힘들지. 3, 2, 1. 아, 야 이게 어떻게 되냐고. 또 어떻게 하지? 어떻게 하지?
초가 되기 전에. 아니 너무 애들이 많은데 이거. 3 2 1 아 이걸로 다시 합시다. 제시도 다시 아! 장비 선택 튜브는 너무한 거 아니냐고. 고저스 검은 벨트가 더 좋은 것 같은데? 고저스 검은 벨트가 더 좋은 것 같아. 가자. 아, 이게 무게가 많아지면 내가 더 느린 것 같은데, 그죠? 속도에 영향이 있는 것 같아, 무게가. 아니, 느려지는 것 같아. 스피드에 영향이 있는 것 같아. 일단 레벨 올리고 10 9 저녁 됐다. 8 7 6 5 됐어. 일단 가 기도하고 가서 알을 빨리 안 되는 똑같은데요. 똑같은데 그거랑은 별 속도의 문제인 것 같은데. 6 5 4 3 2 예, 이거 봐. 똑같아. 똑같아. 10초 안에 어떻게 가능하지? 오메 안 돼. 시간이 안 돼. 어? 됐나? 됐다. 어? 와, 됐다. 와. 오, 그것은 바로 융의 알. 빨리 좀 더 가까이서 보여주세요. 대단해. 신선도가 최고입니다. 이것으로 다시 융의 연구를 진행하겠습니다. 아래 탐내로 2000 골드입니다. 무슨 일이 생기면 또 부탁드립니다. 대박 사건. 드래곤 랜스를 사구요. 16초 조금 더 놀다가 와 드래곤 랜스 지렸다. 조금 더 놀다가 3
2, 1. 기도하고 가자. 됐어. 그 보아라, 드디어 내가 용의 힘을 손에 넣었다. 이것으로 나도 주인공이다. 와, 드래곤 댄스. 용의 힘이 화근이 되어버렸어. 퀘스트 완료. 잠깐. 용의 아들, 감사합니다. 덕분에 용의 연구를 진행할 수 있어요. 이것은 용의 연구 성과 중 하나입니다. 시험 삼아 사용해 보시겠습니까? 파이어로드를 손에 넣었다. 수고했어. 그래도 마음은 마음대로 여러가지 고민이었던걸. 그리고 그래도 그렇다고 세계를 파멸시키려고 하면 안되지. 자, 용사 섭씨, 또다시 헤엄치자. 다음 육지가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규. 자꾸 헤엄쳐야 돼? 끝까지? 갈 때까지? 자, 하나만 더 합시다. 거대한 용이 사는 섬, 그 섬을 지배하는 건 용에게 컴플렉스를 가진 악어 마왕이었다. 용의 맹공을 뚫고 악어 마왕을 격파한 용사섭. 세상 일이란 무슨 일로 원망을 살지 몰라 조심하자. 한 가지 배운 용사섭이었다. 다음에 용사 30 작은 배 여행편 기대해 주세요. (웃음) 무거운 방어구를 착용하면 적과 부딪혔을 때 잘 날아가지. 아, 튕기지 않나 봐요, 무거운 걸. 자, 15편까지만 할게요 오늘은. 용사 30, 15탄 작은 배 여행. 범멸의 주문을 외웠다. 이제 세계도 30초 남았잖아. 하지만 이런 섬에 오는 녀석은 아무도 없지. 나는 느긋이 기다리도록 하지. 어떻게든 섬을 외울 수 있어서 다행이었어. 하지만 여기 북쪽의 섬에도 새로운 마왕이 파멸의 주문을 외운 것 같은데. 마왕성은 섬에 있으니까 걸어서 가는 건 무리지. 수영하거나 다른 사람들한테 말을 배를 빌리는 수밖에 없다고 생각하지만 이 주변의 해류는 독하기 때문에 헤엄쳐가면 뼈 몇 개는 부러질 것 같다. 다만 수영해서 가고 싶다고 용사섭씨가 굳이 말을 한다면 말리진 않겠지만, 만약에 배로 마왕성까지 가로질러 간다면 지금 머무르고 있는 섬에서 확실히 준비해야지. 어떻게 할 것인가는 용사섭씨에게 맡길게. 그럼 이번에도 힘내서 세계를 구하자고. 바다를 건너 마왕을 쓰러뜨려라. 마왕성까지 배를 내주면 좋겠어? 내는 건 좋지만 가격은 100골드야. 헤엄쳐 북쪽까지 가려면 동굴을 찾을 수밖에 없어. 하지만 해류로 인해 복잡하고 안에는 용과 악마가 있다구. 은망치 350골드, 약주스. 배는 일단 빌려놓고 조금 더 있다가 갈게요. 레벨 좀 올리고 갑시다. 12초, 11초, 10, 9, 8, 7, 6, 5, 4, 3, 2. 기도하고. 망치 사고, 약초 사고, 돈이 없고.
망성까지 가고 싶다고 한 사람이 너인가? 말해두겠는데 망성까지 가면 난 즉시 마을로 돌아갈 거야. 무서우니까. 그래서 이제 마을에는 돌아갈 수 없는데 출발해도 되지? 아니요. 지금 출발하시면 안 돼요. 큰일 나요. 알리알리 어서오세요. 4, 3, 2, 1, 안 돼! 됐어, 이제 가자. 예! 도착했어. 난 무서우니까 이제 마을로 돌아가지만 마을에서 당신이 이기는 것을 빌고 있을게. 바로 이겨버리지요. 잘 왔구나 내놈. 몸도 여기까지다. 당했다. 퀘스트 완료. 당신 굉장한데 정말 마음을 쓰러뜨렸군. 나 당신을 존경하게 될지도 모르겠군. 아, 이건 마을의 모두로부터의 선물이야. 그럼 이만 갈게. 고마워. 용사섭은 글라디우스를 손에 넣었다. 수고했어 용사섭씨. 이것으로 이 바다에도 평화가 돌아왔네. 당신의 그 용감한 모습을 보고 그 겁쟁이 어부씨도 약간은 남자다워졌다고 해줄까? 그럼 마지막으로 수영 한 번 더. 저기 용사섭씨, 지금 알았는데 굳이 헤엄칠 필요 없이 그 어부씨에 비해 태워달라고 해서 다음 대륙으로 갔으면 좋지 않았을까? 아, 뭐 어때, 뭐처럼이니까 힘내서 가자. 그니까 아니 배 있잖아. 친절한 마을 사람에게 빌린 배로 바다를 건너 늑장마왕을 물리친 용사섭 일행. 그보다 대체 어떻게 거기에 도달한 거지 떠오르는 의문을 가슴에 묻고 용사섭은 다음 싸움을 향한다. 다음에 용사 30, 황혼에 피는 꽃편 기대해 주세요. 15탄까지 했어요.